자, 이번 시간에는 C 언어와 객체 지향 언어의 특징들에 대해서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자료형과 C 언어 챕터에서 가장 중요하게 보셔야 되는 부분이 바로 C 언어의 개요 부분입니다. 그래서 조금은 여러분들이 익숙하지 않으시고 생소한 부분이 많으실 텐데 잘 기억을 해 두셨다가 시험 문제에 적용을 할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C 언어의 특징들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C 언어의 특징은요, 기본적으로는 고급 언어와 저급 언어의 특성을 모두 가진 언어다라고 했고요. 시스템 프로그래밍 언어이고 이식성이 높다. 그래서 언어에서 일부분을 가지고 가서 이 프로그래밍에서 다른 프로그래밍으로의 그런 이식을 할수 있는 그러한 효율성이 좋고요. 자, 대표적인 컴파일러를 사용하는 컴파일 언어이고 구조적 프로그래밍이다라고 했는데요. 이 구조적 프로그래밍이다라고 하는 것은 절차적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문제를 어떤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순서에 따라서 쭉 프로그래밍을 해 놓은 그러한 방식이 C 언어의 특징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리고 함수의 집합으로 프로그램을 구성을 하고 있다. 그리고 다양한 연산자를 제공을 한다. 그리고 대소문자를 구별한다라고 했는데요. 거의 대부분의 언어에서는 대소문자를 반드시 구별을 해서 쓰셔야 되겠습니다. 자, C 언어의 장점은요. 먼저 프로그램을 모듈화 시킨다라는 것이 있는데요. 프로그램을 할때 어떠한 문제를 해결함에 있어서 각 단위별로 구성을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절차적으로 어떠한 해결 방안을 제시를 하긴 하지만 단위별로 프로그램을 하기 때문에 이 중에서 한 단위를 다른 프로그램에 이식할 수 있는 그러한 장점도 있겠다라는 것이고요. 자, 메모리를 동적으로 관리한다라는 것도 C 언어의 장점이 되겠는데, 메모리를 동적으로 관리한다라고 하는 것은 포인터의 기능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포인터를 사용을 해서 메모리를 내가 원하는 곳에다 원하는 위치에 동적으로 관리를 할수 있다는 것이 C 언어의 큰 장점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다양한 연산자를 제공을 하고 간결하고 함축적인 프로그램 구조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C 언어 같은 경우에는 크게 복잡하지 않습니다. 객체 지향 언어에서 이러한 단위들을 다 객체로 분할을 해서 어떠한 복잡한 구조로 연결을 시켰다면 C 언어 같은 경우에는 그냥 절차적으로 쭉 프로그램을 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가장 언어를 접할 때에 쉽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는데요. 자, 그래서 프로그래밍을 할때 C 언어를 기본적으로 많이 가장 처음 시작할 때 선택하는 경우들이 많겠습니다. 자, 하지만 단점으로는요, 유닉스 기술 언어로 개발되었기 때문에 유닉스의 단점들을 그대로 가지고 있죠. 그래서 다중 프로그래밍이라든지 병렬 연산, 동기화 그리고 프로세스 제어 등에 있어서는 기능이 미비하다라는 단점을 그대로 가지고 있고, 또한 가지는 프로그램을 함에 있어서는 간단하지만 절차적인 언어로서 쭉 순서대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반복적인 행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프로그램이 길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도 하나의 단점이 되겠네요. 자, C 프로그램의 기본 구조입니다. 가장 먼저 include와 define문을 포함한 이러한 전처리 부분이 선언문 부분이 앞에 들어가고요. 자, 그리고 나서 메인 메소드, 메인 함수를 통해서 무언가 우리가 프로그램에서 해야 되는 그것들을 수행을 하고 있고요. 자, 그리고 사용자 정의 함수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때 include라고 하는 문장은 컴파일러가 헤더 파일을 읽어서 프로그램에 포함되게 한다. 즉, 다른 곳에 있는 어떠한 프로그램에 있는 기능을 가지고 올 때에 헤더 파일을 찾아서 해당하는 기능을 가지고 와야 되는데, 그때 include 문을 써서 이 헤더 파일을 찾아오도록 그렇게 구조적으로, 문법적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자료 define문은 프로그램에서 사용할 문자열을 치환할 때 선언한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문자열을 다른 문자열로 치환을 하고자 할 때에 사용을 합니다. 뭐 예를 들어서 뭐 a라는 값을 define문을 통해서 뭐 100으로 치환을 해주세요. 뭐 이런 식의 문자 치환문을 할 때에 define을 사용을 하고요. 자, 그리고 main 같은 경우에는 하나의 프로그램에서 항상 존재해야 되는 주함수다. 그래서 프로그램을 제어한다라고 했는데요. 프로그램의 시작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main 메소드 같은 경우에는 항상 프로그램이 시작하는 위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리고 사용자가 직접 정의하는 그러한 함수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C에서 사용하는 다섯 가지의 기본 자료형을 보고 계시는데요. C에서는 물론 자료형들이 이 이외에도 많이 있을 수가 있겠지만 기본 자료형으로서 다섯 가지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캐릭터형은 문자 데이터입니다. 그래서 문자 하나하나를 가지고 있는 데이터고요. 1바이트의 크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인트 같은 경우에는 부호가 있는 정수를 나타낼 때 사용을 한다. 그래서 2바이트의 크기로 표현이 되고요. 자, 플롯은 실수를 표현하는 기본 형태인데요. 4바이트로 표현이 되는데 이 플롯으로 썼을 때에 자료형을 다 우리가 숫자를 다 표현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더블형. 그래서 더블형의 실수를 사용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8바이트로 플롯형의 두 배의 크기를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보이드형은 자료형이 없다 또는 값이 없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리턴 값이 없다라고 할때 보이드라는 형태를 많이 사용을 하는데 값이 없다라는 것을 표현을 할 때에 많이 활용합니다. 자, 변수라고 하는 것은요. 여러분들 앞서서 변수에 대해서 학습을 하셨는데 변수라고 하는 것은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는 이름이 부여된 기억 장소다. 그래서 어떤 기억 장소에 이름을 딱 붙여놓은 것을 우리가 변수라고 했죠. 자, 이러한 변수 이름은요, 사용 전에 선언을 해야 한다. 즉, 변수는 사용 전에 선언이 먼저 되어야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문자, 숫자 또는 언더스코어로 구성이 된 그런 이름을 먼저 지어 놓으셔야 되고, 자, 숫자가 변수명의 맨 앞에 올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대소문자가 구별이 되는데, 즉, 뒤에 보시면은 이렇게 대문자를 섞어 쓴 변수명과 소문자로만 이루어진 변수는 서로 다른 변수로 취급이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들 때문에 우리가 변수명에는 네이밍 룰이 있어서 그 룰을 지켜서 일반적으로 변수명을 붙이는 경우들이 많겠고요. 키워드를 사용할 수 없다라는 것은 이미 예약이 되어진 예약어들이죠.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뭐 인트다. 인트는 우리가 자료형으로 예약되어 있기 때문에 변수명으로 사용할 수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키워드 사용할 수 없고 공백을 사용하지 않는다. 자, 그리고 형 변화는요. 우리가 변수를 선언을 할때 앞에 자료형을 붙이는데 이때에 붙여진 자료형이 다른 형태로 변환이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두 가지 묵시적형 변환과 명시적형 변환으로 나누어서 볼 수가 있겠는데요. 묵시적형 변환이라고 하면은 여러 개 변수가 혼합되어서 사용되는 경우에 변환 규칙에 따라서 자동으로 형이 변환된다. 그래서 내가 직접 변환하지 않고 자동으로 변환이 되는 그러한 형태를 말합니다. 이때는 두개 이상의 데이터형이 혼합된 연산에서는 순위가 높은 데이터형으로 변환이 된다라고 했는데요. 이런 경우에 주로 이제 묵시적형 변환이 일어나겠죠. 형 변환이 일어나는 크기는 이렇습니다. 그래서 캐릭터형은 숏형으로, 인트형으로, 롱형으로, 그리고 플롯과 더블형의 순서로 이렇게, 즉 크기가 작은 곳에서 큰 쪽으로 형 변환이 일어나는 거죠. 큰 쪽에서 작은 쪽으로의 형 변환이 일어날 수가 없다라는 게 기본인데, 이유는 8바이트의 더블형을 플롯형으로 변환을 했어요. 근데 얘는 8바이트를 사용을 하고 있죠. 자, 그런데 4바이트로 변환을 하고 나면은 뒷부분이 잘려 나가겠죠. 그래서 전혀 다른 값이 돼버립니다. 그래서 큰 쪽에서 작은 쪽으로의 변환은 있을 수가 없다. 자, 반면에 명시적인 형 변환은요, 캐스트라고 하는 연산자에 의해서 변환이 됩니다. 그래서 프로그래머가 직접 변환을 하는 건데요. 일반적으로 뭐 캐스팅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자, 이러한 캐스트형 변환은 수동형 변환은 자동형 변환에 대해서 우선한다. 즉, 자동 변환보다 명시적 형 변환이 더 우선시된다라는 것이죠. 자, C 언어의 기억 클래스의 종류는 참고적으로 여러분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컴퓨터 내에서 데이터를 보존하고자 하는 장소는 메모리와 중앙 처리 장치 레지스터입니다. 자, 그런데 이둘 중에서 어느 것에 기억되는가를 결정해주는 그러한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기억 클래스다라고 했죠. 그래서 자동 변수, 레지스터 변수, 정적 변수, 외부 변수 등의 4가지 기억 클래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어 클래스를 명시하지 않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는 자동 변수로 일반적으로는 인식해서 사용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기어 클래스가 어떠한 것이며 어떤 종류들이 있는지 기억을 해두시고요. 자, 여기까지는 우리가 변수와 자료형에 관련된 부분이고, 여기서부터는 이제 연산자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산술 연산자는요. 자, 먼저 단항 연산자로 쓰인 뭐 더하기, 그리고 빼기, 이런 것들을 이항 연산자보다 우선순위가 높다라고 했죠. 이항 연산자는 동일한 우선순위, 더하기 빼기는 동일한 우선순위이며, 그리고 뭐 곱하기와 나누기, 그리고 나머지 연산보다 우선순위가 낮다. 지금 이 퍼센테이지는 나머지 연산인데요. 그것은 실수형에는 사용할 수 없다라고 했죠. 자, 그리고 증가 감소 연산자입니다. 증가 감소 연산자부터는 여러분들이 일반적인 우리가 수학식에서는 볼 수가 없는 그러한 연산자들이죠. 산술 연산자는 뭐 기본적인 수학식에서 쓰는 연산자와 동일하고요. 자, 증가 감소 연산자는 먼저 플러스 플러스는 일식 증가한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렇게 씁니다. 그러면 i에다가 1을 더해서 C에다가 C라는 값에다가 집어넣으세요라는 값이 그런 연산이 되겠고요. 그리고 마이너스 마이너스 1씩 감소합니다. 그래서 마찬가지 i 값을 1 감소해서 C에다가 넣으세요라는 값이 되겠죠. 자, 관계 연산자는요. 모두 같은 우선순위를 갖는다라고 했어요. 자, 그리고 관계 연산자는 산술 연산자보다 우선순위가 낮습니다. 아래 보시면 이러한 것들이 모두 다 관계 연산자에 해당합니다. 작다, 뭐 작거나 같다, 크다, 크거나 같다. 그래서 순서 잘 보시고요. 그리고 같다는 이렇게 씁니다. 이유는 그냥 이꼴을 쓰게 되면은 같다가 아니라 뒤에 있는 값을 앞에 있는 어떠한 저장 공간으로 대입하세요라는 대입 연산이 되기 때문에 같다라고 쓸 때에는 이꼴을 두개 붙여놨습니다. 그리고 같지 않다는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자, 이번에는 논리 연산자입니다. 논리 연산자는 먼저 A AND 그리고 B AND는 논리 고부를 의미하는데요. A와 B가 조건 모두를 만족하면 참이다라고 할 때에 이렇게 사용이 되죠. 자, 그리고 그 아래는 논리 합, 즉 오어입니다. 오어라고 하면은 A와 B 중에서 하나만 만족하면 참이다. 자, 그런데 이 논리 고과 논리 합에 대해서 혼동될 수가 있어요. 엔드기 때문에 A와 B 조건 모두 만족한다. 그리고라고 보시면 되고요. 오어기 때문에 A 또는 B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자, 이렇게 부정 연산자를 쓸 수도 있겠는데요. 즉 뒤에 참값이 오는 어떠한 조건을 넣었을 경우에 앞에 느낌표 붙여서 not, 즉 거짓을 반환하도록 만들 수가 있겠네요. 그래서 not 부정 연산자까지 논리 연산자의 종류들을 보셨고요. 자, 그 아래에는 할당 연산자입니다. 할당 연산자는 먼저 i에 플러스 이꼴 j 이렇게 표현한다라고 하는 것은 i와 j를 더해서 그 값을 i에다가 넣으세요. 그래서 보시면 순서가 좀 바뀌어 있을 뿐인데요. i 더하기 j에서 i에다가 집어넣는다라는 값이 되겠죠. 그래서 아래 마찬가지로 빼기도 마찬가지고요. 곱하기 나누기 모두 다 마찬가지고 제일 아래는 나머지 연산이 되겠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은 할당 연산자에 해당합니다. 자, 비트 연산자는요, 비트 단위를 조작할 수 있는 연산자입니다. 그래서 정수형 P 연산자에만 적용할 수 있다라고 했고요. 자, 그리고 조건 연산자는 조건식이 참이면 수식을 수행을 하고, 조건식이 거짓이면 수식 false를 수행을 한다. 그래서 true와 false에 대한 어떠한 연산이 서로 다를 경우에 그럴 때에 조건 연산자를 쓰게 되는데요. 자, 이때의 조건 연산자는 다른 언어에는 없는 C만 가지고 있는 연산자다라고 했죠. 그래서 다른 언어에서는 조건 연산을 쓰는 것이 아니라 뭐 for문이라든지 if문이라든지 이런 조건문들을 써서 연산을 수행을 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size of 연산자는 자료형이나 수식의 기억 장소의 크기를 알아보는 연산자다. 그래서 이 기억 장소가 차지하는 바이트 수를 반환을 할 때에 size of 연산자를 쓰고요.
자, 그리고 캐스트 연산자는 앞에서도 보셨는데, 형 변환 연산자. 즉, 자료형을 변환을 해준다라고 했는데요. 어떤 수식을 다른 데이터형으로 바꿀 때에 사용한다. 그리고 캐스트 연산자를 써서 변환한 이러한 형 변환은 명시적으로 형 변환을 할때 사용된다. 즉, 명시적 형 변환이 되겠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 연산자의 종류에 대해서 쭉 한번 살펴보셨습니다. 자, 이번에는 제어문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어문이라고 하면은 주어진 조건의 결과값에 따라서 프로그램의 수행 순서를 제어하거나 또는 문장의 수행 횟수를 조정하는 그러한 문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프로그램의 흐름을 지시하는 데 사용된다. 즉, 일반적으로 우리가 쭉 순서대로 따라 나가는 그러한 수행문이 아니라 원하는 곳으로 뭐 분기한다든지 또는 조건에 따라서 수행을 하거나 또는 하지 않거나 또는 반복적인 수행을 하거나 이럴 경우에 사용이 되는 문장들이 다 제어문이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자, 먼저 첫 번째로 선택 처리문 부분입니다. 즉, 조건에 따라서 처리를 할 것인지 말 것인지를 선택하는 그러한 문장들이 되겠는데요. 가장 대표적인 게 if else 문입니다. if else 문은 if 문의 조건식이 맞으면 if 문 다음을 수행을 하고 틀리면 else 다음 문장을 수행을 한다. 그래서 if 뒤에 나오는 문장을 수행할 것인지 또는 else 문장을 수행할 것인지를 조건에 따라서 정하는데요. 일반적으로는 if 뒤에 조건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수행해야 되는 문장들이 나오고요. 아닐 경우에 else 뒤에 어떤 문장들을 수행하세요. 이렇게 구성이 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if 안에 들어있는 어떤 조건에 따라서 무엇을 수행할지를 정하게 되는 거죠. 자, 스위치 케이스 문은요, 다중 선택문으로 다중 if의 복잡함을 해결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요. 자, if else가 이런 구조가 될 수가 있어요. 자, 예를 들어서, if 조건이 들어가고, else. 자, 그런데 else에서 끝나면은 조건이 하나가 맞느냐, 틀리냐로 구분되어지겠지만, else if라고 해서 if가 하나 더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조건을 봤을 때 맞으면 수행하고 아니면 두 번째 조건을 또 보는 거예요. 그래서 또 맞으면 수행하고 아니면 또 다시 else. 여기서 else if로 갈 수도 있겠고 또는 else로 그냥 끝날 수도 있겠죠. 그래서 단계별로 if의 조건을 나눌 수가 있는데요. 이때는 굉장히 복잡해지죠. 조건, 문장, 그리고 else if, 조건, 문장, 이것들이 반복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것들을 좀더 간단하게 쓸수 있는 것이 바로 스위치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중 선택문이다. 그래서 어떠한 경우에 따라서 처음에 스위치로 우리가 조건을 쓰고요. 그래서 이 스위치에서 조건을 쓴 값이 케이스 1일 경우에, 어떠한 케이스일 경우에 이런 값들을 수행을 하고, 케이스 2일 경우에, 즉, 두 번째 케이스일 경우에 또 어떤 값들을 수행하고 해서 조건은 한 번만 들어가고 각각의 케이스별로 수행할 수 있는 문장들만 나타내는 것이 바로 이 스위치 케이스 문이 됩니다. 그래서 조건, 즉, 케이스에 따른 처리를 하고자 할 경우에 사용한다라고 했는데, if else 중에서 좀더 여러분들이 간결하게 쓰고자 하는 문장은 스위치 케이스를 써서 해결할 수 있는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반복 처리문입니다. 자, 반복 처리문은요, while 문, 그리고 do while 문, 그리고 for 문, 대표적인 이세 가지인데요. 자, while 문은 조건식이 만족하는 동안에, while 문 안에 내용을 반복해서 수행할 때 사용이 됩니다. 자, 처음에 조건이 만족하지 않으면 한 번도 실행되지 않을 수 있다라고 했는데요. while 문을 써서, 자, 이렇게 조건을 썼을 경우에, 만약에 조건이 만족하지 않으면 여기 있는 문장을 수행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do while 문 같은 경우는 일단 한번 수행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조건에 맞는지를 보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조건에 맞다 그러면은 while 문 안의 내용을 반복해서 그 조건이 맞지 않을 때까지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수행을 하는 것이 do while 문. 그래서 while 문과 do while 문의 차이점은 한번 수행을 하느냐. 또는 한 번도 수행을 하지 않느냐에 있겠습니다.
그래서 두화일문에서 피제어문이 복수일 때, 즉 수행해야 되는 문장이 복수일 때에는 블록을 이용을 하고 맨 마지막에 세미콜론을 붙인다. 이것은 뭐 모든 문장에서 다 마찬가지가 되겠고요. 자, 처음부터 조건에 만족하지 않더라도 최소한 한 번은 실행이 된다라고 했죠. 자, 그에 비해서 뽀문 같은 경우에는요, 조건식이 만족하지 않을 때까지 내용을 반복한다라고 했죠. 그래서 뽀문 같은 경우에는 자, 뽀 뒤에 어떠한 뭐그 구조들이 나오겠죠. 조건이라든지 이런 구조들이 나오고 실행 문장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조건을 하지 않을 때까지 계속해서 뽀문 안에 있는 내용들을 반복 수행하는 그러한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대표적으로 많이 쓰이는 그러한 반복문이 바로 뽀문이 되겠네요. 자, 구체적인 구조는 여러분들이 뒤에서 한번 보시도록 하고요. 자, 그 이외의 제어문으로 뭐 고투문 또는 뭐 브레이크, 그다음에 컨티뉴 이런 것들을 들 수가 있는데요. 사실 구조적으로 봤을 때에는 고투나 브레이크, 고투나 혹은 컨티뉴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문장의 흐름들을 한눈에 읽어드리기가 좀 어렵게 만듭니다. 그래서 특히 고투문 같은 경우에는 사용하지 않는 경우들이 많은데요. 어떤 문장인지만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자, 레이블이 있는 곳으로 무조건 붕괴한다라고 했습니다. 즉, 고투 어디 어디 라고 쓴다면은 이곳으로 무조건 붕괴를 하는 그런 붕괴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프로그래밍이 구조적으로 쭉 내려가다가 고투문을 만나면은 아래에 어떠한 수행문이 있든지 수행하지 않고 다음으로 붕괴를 해버리기 때문에 사실은 구조적 프로그래밍에서는 어떻게 보면은 프로그램의 흐름을 깨는 그러한 문장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한 번에 이동이 가능하기 때문에 굉장히 빠르게 이동할 수 있다라는 프로그램을 좀더 쉽게 할수 있다라는 장점은 있겠지만 프로그램이 비구조적이 되겠죠. 그래서 나중에 프로그램 전체적으로 봤을 때에 읽기가 굉장히 어려워진다라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고투문은 잘 사용하지 않는 문장이기도 하고요. 자, 브레이크 문은요, for, while, do, while, switch 문과 같은 반복적이거나 또는 조건문을 수행하는 중에 완전히 범위를 벗어나고자 할 경우에, 즉, 어떠한 뭐 포문 안에서 이런 것들을 수행을 하고 있는 중에 만약에 어떠한 것들을 만나게 되면은 바로 브레이크를 하고 밖으로 빠져나오세요. 브레이크를 만나는 순간 이 브레이크를 감싸고 있던 블레이스를 완전히 빠져나와 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조건에 따라서 포문을 빠져나와야 하는 경우에, 뭐 예를 들어서 뭐 인터럽트가 발생을 했다라든지 뭔가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에 완전히 빠져나오기 위해서 브레이크 문을 사용을 하게 되는 거죠. 자, 컨티뉴 문은 반대로 반복문에서 이후 문장을 무시하고, 컨티뉴를 만나면 이후 문장을 무시하고 반복 조건식으로 제어권을 이동한다라는 것이 컨티뉴 문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모두 다 제어문에 해당하고요. 제어문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언어를 배울 때에 문법에서 가장 먼저 배우시게 되는 부분 중에 아마 하나일 거예요. 그래서 어떠한 종류들인지, 시에서 어떤 종류의 제어문들이 있는지는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에는 C 언어에서 이제 마지막으로 입출력 함수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입출력 함수 중에 입력 함수입니다. 입력 함수, scanf는 표준 입력 함수로 키보드를 통해서 입력하는 숫자 또는 단일 문자 변수의 값을 읽어드린다. 그래서 변수 앞에다가 n%를 붙이게 되면은 이러한 값을 읽어드릴 수 있는 그러한 문장이 되겠네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뭐 get 캐릭터나 get s, 그래서 문자리나 한 문자를 입력받을 수 있는 이러한 입출력 함수가 있겠고요. 자, 그리고 출력 함수는 뭐 printf가 가장 대표적이 되겠네요. printf는 표준 출력 함수에 해당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값을 내가 그냥 출력하고 싶다. 그러면은 printf 뒤에 출력하고자 하는 어떤 문자를 붙인다라는 게 가장 대표적인 출력문의 구조가 되겠습니다. 자, 이러한 입출력 함수의 변환 문자입니다. 입출력 함수는 지정 문자열 속에 퍼센트 기호 다음에
인수의 수치를 표현하기 위한 변환 지시자를 사용을 합니다. 즉, 퍼센트 D를 쓰게 되면은 인수를 10진수 정수로 변환한다라고 했는데, 이렇게 보시면은 좀더 쉽게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자, 프린트 F, 즉 표준 출력이죠. 이 표준 출력을 하는데 퍼센트 D, 콤마 100이라고 쓰면은 이 값을 10진수 정수로 변환을 해서 출력하세요라는 의미가 되겠죠. 자, 그리고 5를 쓰게 되면은 8진수 정수로 변환하세요. 우리 X는 16진수로 변환하세요. 그리고 U를 쓰게 되면 인수를 부호가 없는 10진수 정수로 변환을 하세요. 그리고 C를 쓰게 되면 캐릭터, 즉 단일 문자로. 단일 문자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캐릭터라고 부르는 것들 모두 다한 문자에 해당하죠. 그래서 문자 하나로 변환을 하고 S는 인수를 문자열, 즉 스트링으로 변환을 합니다. 자, 그리고 F는 인수를 10진수 실수로 변환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E는 인수를 10진수 실수의 지수로 변환한다라고 해서 이 변환 문자별로 의미들은 여러분들이 잘 기억을 해 두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험에 자주 출제가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각 지시자별로 어떠한 수로 변환을 하는지 이 값들은 잘 기억을 해 두세요. 자, 다음은 마지막으로 확장 문자 부분입니다. 마찬가지로 시험에 자주 나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잘 기억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각 형식별로 의미하는 바들만 잘 기억을 해 두시면 되는데요. 먼저 백스페이스는 문자를 출력하고 그리고 뒤로 한칸 이동한다. 그리고 폼피드는 한 페이지를 넘긴다. 그리고 앤, 뉴 라인은 커서를 다음 줄 앞으로 이동을 하고, 이러한 의미들을 여러분들이 잘 기억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특별하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실 부분은 없고요. 이 부분들은 모두 다 외워서 여러분들이 시험에 바로 적용을 하시면 되겠고요. 이때 뭐 널값 같은 경우에는 널이라는 단어는 많이 나오는데 비어 있는 문자를 의미한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우리 C 언어에 관련한 부분들은 모두 다 마무리가 되셨고요. 자, 이번에는 객체 지향 프로그래밍에 대해서 간략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객체 지향 프로그래밍. 앞서서 우리가 배웠던 C 같은 경우에는 구조적 또는 절차적 프로그래밍이라고 부르고요. 객체 지향 프로그래밍이라고 부르는 것들은 절차보다 데이터에 중점을 둔다. 즉, 모든 처리는 객체에 대한 요구의 형태로 표현이 된다. 그리고 요구받은 객체는 자기 자신 내에 기술되어 있는 처리를 실행한다. 즉, 단위로 구성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내가 처리하고자 하는 어떠한 문제들이 있을 때에 그 문제를 절차적으로 쭉 풀어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 중에서 어떤 한 부분을 처리하는 방법을 기술을 하고 또한 부분에 대해서 처리하는 방법을 기술해서 이것들에 관련된 어떠한 조합으로 프로그래밍을 구성하는 그러한 것이라고 보시면 되시고요. 이렇게 구성된 하나하나의 단위를 우리는 모두 다 객체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객체 지향 프로그램은 모든 프로그램이 다 객체 중심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자, 그렇기 때문에 객체 지향 프로그래밍에서는 소프트웨어의 재사용이 가능하다. 즉, 여기에서 내가 만들어 놓은 문제를 해결하는 한 가지 객체, 한 가지 방법을 다른 프로그래밍에 그대로 불러와서 적용할 수 있는 재사용이 가능하다라는 것이죠. 가장 큰 장점이 되겠네요. 자, 이러한 객체 지향 프로그래밍 기법에 도입된 새로운 개념은요, 먼저 가능한 코드는 재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 그리고 객체 간의 공통된 데이터나 연산은 중복이 되지 않아야 한다. 그래서 공통된 데이터나 연산이 있다면 그것들만 뽑아내서 또 하나의 객체로 만드는 거죠. 자, 그리고 프로그램이 절차 중심적이 아니라 데이터 중심, 즉 객체 중심이어야 한다라는 것도 새로운 개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러한 객체 지향 개념을 사용하는 언어의 종류로는 이런 것들이 있는데 뭐 C++이나 또는 자바 이런 것들이 가장 여러분들이 아마 요즘 쉽게 접할 수 있는 그러한 언어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객체 지향 언어에서 말하는 객체란 무엇인가? 객체라고 하는 것은 클래스를 통해서 만들어지는 실질적인 변수이다. 그래서 인스턴스라고도 한다라고 했죠.
자, 그래서 객체는 속성에 대한 정보와 함께 속성과 관계되는 행위까지 포함한다. 그래서 객체를 구성하고 있는 것을 보시면은 이렇게 속성과 행위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프로그래밍 언어적으로 얘기하자면 변수와 메서드라고 볼수 있겠고요. 또 다른 말로 데이터와 함수라고도 볼수 있겠는데 사실 객체지향 언어에서 함수라는 용어는 잘 사용하지 않습니다. 주로 C에서 많이 사용하는 용어가 되겠고요. 자, 그리고 이러한 객체들, 어떠한 변수들이 있고 그 변수들을 이용한 행위가 있는 그런 객체들을 만들 수 있는 틀을 우리가 클래스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클래스를 정의하자면 객체를 생성하는 틀을 의미한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공통된 속성과 행위를 갖는 객체들의 집합이다. 즉, 사람이라고 하는 어떠한 틀 안에 이름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뭐 나이가 있어야 되고, 사람이 걸을 수 있는 뭐 걷다라는 기능이 있어야 되고, 이러한 기능과 그리고 속성들이 조합되어 있는 어떠한 틀을 딱 만들었을 때이 틀을 우리가 클래스라고 부르고요. 이 틀에 의해서 누군가 사람 한 명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름은 무엇 무엇이고 나이는 몇 살이고 이러한 행위들을 할수 있는 어떠한 사람이 나왔으면 이 사람은 우리가 객체다, 인스턴스다라고 볼 수가 있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클래스와 객체 간의 관계는 구체화된 것이 바로 객체가 되고요. 인스턴스, 즉 객체가 되고 이 구체화시키기 전에 껍데기, 틀만 가진 것이 바로 클래스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 이상의 유사한 객체들을 묶어서 하나의 공통된 특성을 이렇게 표현을 해 놓은 것이죠. 자, 이런 클래스는 두 개의 구성 요소인 자료 구조, 필드와 연산, 메서드를 갖는다. 즉, 속성과 메서드 두 가지로 구성이 된다라는 것이죠. 자, 인스턴스라고 하는 것은요, 이런 클래스로부터 실제 객체를 생성하는 것을 말한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가지고 있어야 되는 특징들을 기본으로 해서 특정 사람 한 명에 대한 데이터를 출력해내는 것을 우리가 인스턴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어떤 집합에 대해서 집합의 개별적인 요소에 속하는 객체를 인스턴스라고 한다. 즉, 사람이 이만큼 있어요. 물론 같은 속성들을 가지고 있고 같은 행위들을 할수 있는 사람이 여러 명이 있겠죠. 하지만 그 속성에 대한 뭐 값들은 다 다르겠죠. 이름 모두 다 다르고 나이도 다르고 이러한 다른 값들을 가지고 있지만 어쨌든 하나하나의 이 속성들을 가지고 있는 이것들을 우리가 인스턴스다라고 부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변수가 포함되어 있는 논리적인 변수의 구체적인 값을 대입해서 식을 만들려면 원래 식의 인스턴스가 만들어진다라고 했는데요. 그래서 어떤 식의 값을 대입을 해서 인스턴스를 만들어내는 그러한 형태다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반면에 우리가 메서드라고 하면은요, 메서드는 객체에서 속성 값을 처리하는 동작을 의미합니다. 즉, 사람이 먹을 수 있는 음식의 종류도 속성에 들어간다. 그러면 먹다라는 어떤 행위가 있겠죠. 그래서 이 음식을 가지고서 행위를 하는 이 행위들을 우리가 메서드라고 부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객체가 메시지를 받아서 실행해야 할 구체적인 연산, 즉 해야 하는 행동들을 정의를 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객체로 인스턴스로 생성하기 위해서 클래스의 구조를 만들 때에 먼저 속성들을 다 정의합니다. 속성이라고 하면은 이름이 무엇이며 뭐 나이가 몇 살이며 이러한 값들, 변수에 대한 값들이 되겠죠. 그리고 그 아래에는 이 값들을 이용을 해서 실제로 해야 할 행동들을 정의합니다. 그래서 이 정의 부분을 메서드라고 부르고요. 이 메서드는 하나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개 존재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기능 또는 함수라고 부를 수도 있겠습니다. 자, 반면에 속성이라고 하는 것은요, 객체를 표현하거나 또는 동작을 나타내기 위해 사용하는 자료로 한 클래스 내에서 객체들이 가지는 자료의 값을 단위별로 정리하여 분류, 식별 상태 등을 표현을 할수 있다라고 했죠. 자, 이러한 객체지향 언어가 가지고 있는 특징을 지금 다섯 가지로 크게 나눌 수가 있겠는데요. 객체지향 언어의 특징 중에서 첫 번째로 추상화입니다. 추상화. 자, 굉장히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인데요. 추상화라고 하는 특징은 객체들의 필요한 사항,
가시화시키고 불필요한 사항은 은폐시키는 작업이다. 그래서 추상화도 몇 가지 추상화로 나눠봤습니다. 먼저 기능 추상화는요, 입력 자료를 출력 자료로 변환하는 과정을 추상화한다. 그래서 자료가 입력이 되어서 어떠한 처리 과정에 의해서 출력이 되는데 이 처리 과정을 우리가 알수 없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추상화한다라고 하고요. 자, 데이터 추상화는 자료와 자료에 적용될 수 있는 기능을 함께 정의함으로써 객체를 구성하는 방법이다. 그리고 제어 추상화는 제어 행위에 대한 정확한 메커니즘 정의하지 않는다. 대신에 원하는 효과만 주었을 때 그것을 우리가 제어 추상화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캡슐화는요, 두 번째 객체 지향언어의 특징인데요. 객체를 캡슐화해서 외부만 보여주고 내부는 감춘다. 즉, 어떠한 객체가 이렇게 있을 경우에 이 안에서 먹는다라는 행위를 하기 위해서 뭐 수많은 작업들이 일어나겠죠. 하지만 외부에서 봤을 때 어떻게 먹는지는 사실 의미가 없습니다. 그냥 무언가를 집어넣어서 먹는다라는 행위를 하고 그 결과만 출력해서 뭐잘 되었다 아니다라는 결과만 출력해주면 되지 내부는 전혀 관심이 없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것을 우리가 캡슐화라고 합니다. 즉, 내부를 감추어주는 그러한 기능이죠. 그래서 객체를 작성할 때 숨겨야 하는 정보와 공개하는 정보를 구분한다. 그래서 프라이빗으로 선언한 값들은 외부에서는 볼 수가 없습니다. 다만 결과만을 받을 뿐이고요. 공개해야 하는 정보들은 퍼블릭으로 구분해서 작성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객체 데이터들을 캡슐화했을 경우에는요. 객체에 포함된 정보의 손상과 오용을 방지한다. 그 내부에 있는 어떤 기능을 꺼내서 다른 곳에다 사용을 할 수도 있겠지만 그런 것들을 방지할 수 있고, 그리고 객체 조작 방법이 바뀌어도 사용 방법 바뀌지 않는다. 즉, 내부에서 어떻게 수행이 되든지는 뭐 변경이 되든지 아니면 그대로 가든지 외부에선 상관이 없죠. 그냥 뭔가를 입력하고 출력하는 것만 하면 되지 이 내부에 있는 것은 전혀 알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캡슐화의 장점이 되겠습니다. 자, 세 번째 특징으로 정보 은폐를 들 수가 있겠는데요. 즉 관련 속성과 메소드를 캡슐화해서 은폐시킨다. 그래서 공개 인터페이스, 즉 외부에서 접촉하는 부분들만 노출시키는 방법이다라고 했는데요. 캡슐화와 거의 유사하다고 여러분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메서드가 있을 경우에 내부는 알수 없고 외부에 어떻게 접근하는지에 대한 인터페이스만 노출시키는 그러한 방법이죠. 자, 그래서 모듈성, 즉이 중에 내가 원하는 부분만 골라내서 다른 곳에다가 이식을 한다거나 또는 분리를 할수 있는 이런 모듈화가 극대화되고 유지보수가 쉽다. 그리고 재이용을 극대화할 수 있다라는 것이 역시 객체지향 언어의 큰 장점이 되겠고요. 자, 상속성이라고 하면은요, 클래스의 계층 구조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즉 상위 계층의 모든 요소를 상속받을 수 있고, 그리고 추가적으로 필요한 새로운 자료 구조와 메서드를 추가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요. 네, 그 의미는 우리가 사용하고자 하는 모든 객체들은 다 계층 구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즉, 어떠한 뭐 사람이라고 하면은 그 사람이라는 특징을 가진 종합적인 어떠한 클래스가 있고요. 그리고 좀더 구체화시킨 남자라고 하는 사람의 특징은 모두 가지고 있으면서 또 다른 몇 가지 특징과 메소드를 가지고 있는 그러한 클래스가 나올 수도 있고, 그리고 뭐 여자라고 하는 이 사람을 확장시킨 이런 클래스도 나올 수가 있겠죠. 이때에 사람이라고 하는 특징은 모두 다 남자든 여자든 다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에 특수한 기능들만 몇 가지 더 더한 것이기 때문에 이 특징, 공통이 되는 특징을 두번쓸 필요는 없겠죠. 이때에 이 기능들을 모두 다 그대로 가져와서 사용한다라는 의미가 바로 상속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객체지향에서는 상속을 사용을 할 수가 있는데요. 이때에는 상속은 단일 상속, 즉 하나만 상속받을 수 있다. 그래서 뭐두 개로부터 이렇게 다중 상속을 받는 것 불가능하다 해서 정확하게는 객체지향에서는 단일 상속을 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형성인데요. 다형성이라고 하면은 하나의 인터페이스를 사용해서 다양한 구현 방법을 제공을 한다.
그래서 동일한 연산자나 함수가 피연산자나 인수의 종류에 따라 서로 다르게 동작한다라고 했는데요. 즉, 차라는 객체가 있을 경우에요. 이 객체에 대해서 드라이브라는 기능을 가지고 있죠. 차는 모두 다 이동할 수 있는 드라이브라는 기능을 가지고 있는데 어떠한 차냐에 따라서 드라이브 할수 있는 방법들은 아마 다를 겁니다. 이때에 드라이브라는 큰 기능 하나만을 구현을 해 놓은 다음에 이를 상속받은 나머지 하위에 있는 객체, 하위에 있는 클래스들이 그 드라이브 기능을 각각 다시 재정의하는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다형성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이 다형성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여러분들이 상당히 간단하게 보고 계시지만 객체지향 언어에서의 굉장히 중심이 되는 그러한 기능이며 다형성을 사용하지 않으면 프로그래밍이 굉장히 복잡해집니다. 그래서 객체지향 언어에서 좀더 간단하지만 통일성 있는 인터페이스를 구현을 하기 위해서는 다형성이라는 거 반드시 사용을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다섯 가지 객체 지향의 언어의 특징까지 여러분 보셨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우리 C 언어와 객체 지향의 각각의 특징과 장단점, 그리고 사용하는 방법들 간략하게 보셨는데요. C 언어에서 문제가 많이 출제되기 때문에 여러분들 공부하실 때에는 C 언어 위주로 공부하신 다음에 문제 풀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